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이분은 남자 때문에 인생이 참 고려하게 많아. 그래서 이런 팔자는 예. 무조건 결혼을 하면 인생이 망하는 거야. 근데 또 남자가 착하긴 한데 뭔가가 정가가 있는지 형살이 있는 느낌이야. 형살. 이 여자는 고생 겁나게 하게 생겼어. 근데, 죽을 때까지 아니 계속... 근데 이미 정이 들어버렸어. 김건희가 무려 2년 동안 060 전화점사를 본 무당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용하면 김건희가 2년씩이나 물어봤을까요?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 1등 공신입니다. 태백산 도사님께 물려받은 신비한 108개 주술 기도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 선생님은 운명이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주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항상 생각하는데 이 테두리가 있어. 이 예. 테두리 내 사주팔자에 나는 무당이 돼야 되는 거야. 네. 근데 내가 무당을 일찍 됐잖아.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 내 사주팔자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내 사주에 거기 내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들어가서 열심히만 하면은 무조건 터지는 거지. 아 선생님 사주 안에 무당 사주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난 그것도 신기해. 신을 받기 전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야. 에이, 나도. 뭐래요? 10명 중에 9명은 아니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그 사람한테 신을 받았거든. 신엄마가. 아 그분이 신엄마예요? 알겠습니다. 이분은 타고난 사주대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6년 이씨 여자거든요. 일단은 사주에 남자가 없어. 아 이분은? 이분은 남자 때문에 인생이 참 고려하게 많아. 이 사람 사주 자체가 네. 내가 남자 사주를 갖고 태어났단 말이지. 아.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예. 무조건 남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팔자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사주 팔자 자체가. 네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애를 할 때나 만날 때는 남자가 돈을 잘 벌었을 거야. 근데 같이 만났다 살기만 하면은 무조건 돈이 없어. 무슨 말이야? 일도 안 해. 남자가? 그 잘 나가던 사업가도 이 사람만 만나면은 네. 일이 없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팔자가 있다니까요. 피디님. 그것도 팔자입니까? 사주에 그게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안 돼. 팔자가 예. 겁나게 드센 거야. 솔때 말로. 그렇죠. 그리고 영마가 있어서 집에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그 심지어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미용실 가서 수다 떨고 목욕탕 가서 수다 떨고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수다 떠는 거. 예. 이 사람은 그거라도 해야 돼. 그게 일과에 포함되는군요. 그렇죠. 하루 일과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팔자는 예. 무조건 결혼을 하면 인생이 망하는 거야. 속된 말로. 근데 또 희한하게 이런 예.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든데 문제는 남자를 희한하게 그때마다 만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남자가 있잖아요. 네. 능력도 없지만 말 그대로 팔량기를 가진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 사주팔자에. 꼭 그런 사람이 연결이 돼요? 그렇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람을 안 피면 네네. 남자가 바람을 피지. 근데 이 사람은 문제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그때 남자가 또 붙어. 야. 그래서 이런 팔자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번 가서 실패하면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인데 네네. 희한하게 이놈을 피해서 딴 놈을 만나면 딴 놈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내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웃긴 게 네네. 신은 복 중에 다섯 가지 복에 하나는 꼭 준대요. 내가 건강을 주면 네. 뭐 남편 복이 없다거나 좋은 복을 주면은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다거나 맞습니다. 남편 복을 가지면은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거나 네네. 그러니까 그중에 근데 나는 항상 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내 사주에 없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걸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결혼이 없는데 네. 굳이 결혼을 하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돼. 그걸 팔자를 이렇게 자꾸 나를 꼬우게 하거든. 꼬우게 예예. 근데 외로우니까 만나는 거야. 그쵸. 근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사주에 또 희한하게도 내가 돈을 버는 능력은 주셨어. 신이 네. 돈을 벌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지 말을 많이 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예. 문제는 그 돈을 누가 쓰냐.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고. 이 사람은 자기가 벌고 쓰는 놈은 엄한 데서 쓴다. 근데 중요한 건 자식들도 갖고 간다는 거야. 이 사람은 또 자식들이 내가 봤을 때는 자식들도 네. 복이 없는 것 같아.
자식들이 뭔가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 이 여자 팔자가 그래서. 그러면 돈 버는 지조가 너무 극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인생 총칠량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지. 다른 복이 없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차라리 이게 낫나? 돈복을 타고난 게 낫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아, 죄송해요. 나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내가 뭔가를 활동을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겁나게 정은 많아. 뭐고 정이 많다고? 엄청 억센데 정은 많아. 주변에 사람도 많아. 세상에. 근데 희한하게 남편 복이 없어. 근데 그 남자가 술을 좋아하는지. 네. 이 여자는 술을 안 좋아해. 술 안 먹어요? 사주에 술이 없어. 여자는. 근데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네. 서방들이 또 술을 처먹어. 내가 안 하면 옆에 사람이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생명의 위협을 한번 느꼈나? 왜 어떤 것 때문에요? 아니 사주에 내가 이 남자가 이렇게 생명에 되게 위협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느낌이 있어. 이 여자가 바람을 한번 폈을 거야. 어디 이씨 여자가요? 나는 느낌에 그래. 그냥 바람은 아닌데 네네. 뭔가가 삘이 통해서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했던가 네네. 뭔가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남자가 완전히 삔또 돌아서 한번 난리가 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진짜 막 두둑이 맞아서 저 세상 갈 뻔한 것 같아. 진짜 얻어맞았어요? 뭔가가 급히 내가 네네네. 보이기에는 급히 막 도망가는 느낌이 나거든. 남편한테 맞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뭔가가 내가 살라고 막 쫓기는 느낌처럼 살라고 네네. 막 도망가는데 안 그래도 의처증이 있는 남자인지 뭔가 의심을 받아서 그 사단이 난 것 같아. 항상 남자 때문에 속 시끄럽네요, 이 여자분은.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만나. 또 외로우니까 안 만날 순 없고 애인 삼기에는 또 집에 드리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이러한 사주 많이 오시죠? 구독자님. 아니 진짜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오고 너무 보편화된 사주 아니에요? 요즘에는 있잖아. 엄청 많아. 어떤 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네. 여자가 바깥에 일을 나가면 팔자가 세진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랬죠. 근데 제가 그 말을 처음에는 뭐 여자가 그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왜요? 여자가 능력이 자꾸 커지면 네. 남자에 대한 뭔가가 그 남자의 능력이 죽는 것 같아. 오. 여자가 너무 능력이 세지니까. 그래. 적당한 즉, 능력을 가져야겠네.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여자가 신은 둘 다 안 주잖아. 안 주나 보다. 그러니까 둘 다 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많이 벌면 남자가 그 능력이 죽으니까 남자들이 허튼 짓거리를 한다고. 이 남자들 돈이 생기면 허튼 짓거리를 한다니까. 돈이 없어야.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남자가 허튼 짓거리를 한다고. 여자 문제로. 아니 그러면 남자는 능력은 줄어도 성욕은 또 안 줄잖아요. 그거는 저기 땅 파서 들어갈 때까지 네. 힘이 남는데 문지방 넘을 힘만 있다 하면은 근데 지금 결혼이 그렇게 평탄해 보이진 않고 그냥 눈 감고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느낌이야. 사랑은 하시죠? 여자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남자는 이 여자한테 자꾸 뭔가가 돈을 뜯어내는 느낌처럼 어머. 뭔가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끝까지 네. 빌붙어서 들어붙는 느낌이야. 조금 속어지만 약간 제비 느낌이죠? 그쵸? 나는 그렇게 보여. 근데 정이 이미 들어버렸어, 여자가. 근데 또 남자가 착하긴 한데 뭔가가 정가가 있는지 형살이 있는 느낌이야. 형살. 네. 자꾸 깜빵에 들락날락하는 느낌이거든. 소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쇠창살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이 여자는 고생 겁나게 하게 생겼어. 근데, 죽을 때까지 계속. 아니 근데 이미 정이 들어버렸어. 남편을 위해서 보조하면서 살아야 되는 발장. 속살이 들었다고 하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뭔가 이 여자는 분명 없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는 팔자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사랑을 못 받았던가 그 사랑이 이 사람이 조금은 채워졌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속살이 들어버린 것 같아. 개그우먼 이경실 사주를 들고 왔고요. 남편한테 한번 상습적으로 폭행을 좀 당하셨었네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남편 정과 15번이래요. 5번에 15번. 정과가? 전과가 15번이래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거든요. 미쳤어. 5번. 도대체 어떤 범죄인지는 제가 열람은 안 했지만 너무 충격이네요. 네. 연예인들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게 이런 내막이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네요, 저는요. 여튼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사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